형이 또 싸우고 계신데? 아니 네가 얘기했어 진짜. 난 못 잡을 줄 알아. 공자봉두 씨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 예피디님 또 인싸동이들이 궁금증 있대요? 우리 좀만 놀다가 찍으면 안 돼요? 여기 놀거리 너무 많은데 인형 뽑기 기계도 있고. 진짜 카메라 키자마자 놀지. 이때도 찍어야지. 놀고 찍으면 안 되나? 콘텐츠는 재미 코스대로 놀아보기입니다. 오 나이스 재밌겠다. 여러분들께 전문의들이 받는 만큼 용돈을 드리겠습니다. 용돈 대박. 얼마 진짜 2만원이면 각자 만원씩이야? 만원이요? 아, 너무 작아요. 이거 아이, 뭘 놀아. 이거 순댓국 한 그릇 사먹으면 끝이야. 순댓국이요? 너 몇 살이야? 중학생들은 순댓국 못 먹어? 순댓국 지금 비하하지 마. 순댓국 먹는 중학생 댓글 달아주세요. 저희들은 항상 이렇게 용돈이 적어요. 맞아요. 킹정 완전 킹정 항상 적게 줘. 그럼 잼민 코스대로 놀아볼까요? 오 좋아요. 잠깐만요. 지금 딱 봐도 지금 PD님이 잼민이가 아닌데 잼민이 코스대로 놀아보자고요? 네 제가 아주 열심히 서칭해서 알아봤습니다. 그만 믿으세요. 서칭이 뭔데요? 아 그리고 영상보는 인싸동이들은 말 안 들어 뭔지 댓글 달아주세요. 아. 자 그럼 먼저 재미들은 만나자마자 하는 게 있습니다. 뭐지? 뭐지? 궁금해. 첫 번째 코스 마라탕 먹기입니다. 대박. 감사합니다. 아 진짜 먹고 싶은 대로 담아서 드시면 됩니다. 빨리 가자. 햄을 먹어야지. 햄 하나 그래. 햄을 하나만 먹어. 햄 하나. 아 이거 봉도 거 끝났고요. 저는 연근 모양 군모자. 누나도 하나. 버섯 먹자 버섯. 버섯 안 땡기는데. 아 버섯 이거 뱃목이 버섯 진짜 맛있어. 이거 인기 완전 짜야 돼. 이거 무게 들어간단 말이야. 너 처음 먹었어? 아니 많이 먹었지. 인싸동이도 물기를 안 패요. 물기를 꽉꽉 짜가지고. 그러니까 근데 2만원 안에서 먹어야 되잖아. 왜요? 청경채는 가야 되지 않을까? 청경채를 가자고 지금? 어. 아 나 청경채 별론데. 청경채. 아니 나 그냥 마음대로 왜 그냥 막 담아. 너를 생각해서 그런가 먹어봐서? 가지마. 아 이거 진짜 맛있어. 그러냐, 아니 근데. 진짜 향이 진짜 좋아 버섯은. 아 숙주는 근데 진짜 아, 먹어요. 숙주 하지 말고 숙주. 숙주는 진짜 해야 돼. 목이버섯 가자 목이버섯. 아 버섯 그만해. 목이버섯. 아 그니까 둘이 반대로만 해. 아 목이버섯 진짜 맛있어 그래 목이버섯. 그러니까 목이버섯은 어 목이한테 물리고 그냥 나가. 목이한테 물리는 게 뭐야 목이버섯 먹자고. 여러분들은 마라탕 좋아하세요? 마라샹궈 좋아하세요? 저는 호바로를 좋아해요. 아니요. 어, 언제 드실 거예요? 이 누나가 내 말을 안 들어요. 이제 그만 먹을까요? 알겠어. 이제부터 너 먹고 싶은 거 골라. 자, 일단 오징어 솔방울 가야 되고 맛살 가져야죠. 맛살? 맛살 또 두 개 갈게. 두 개? 넙적 유지면? 아 넙적 유지면 가야죠. 메추리알 메추리알? 메추리알 두 개 두 개 두 개. 이거 맛에 흰색 밖에 없어. 뭐야 야채가 없으면은 마라탕은 마라탕이 아니야. 고기버섯 간다. 진짜 고기버섯 진짜 꿈이 나오겠다. 와 고기버섯만 계속. 아니 진짜 야채를 먹어야 된다고 마라탕. 끝은! 여러분 제가 마라탕 많이 먹어봤는데 이거 만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. 너 얼마 나올 것 같아? 2만원 넘겠는데? 내가 봤을 때 만원이야. 자 오시죠. 오! 막 담더라고. 까먹은 게 있어 근데 고기를 안 넣었어. 아, 진짜로? 배추만 뺐으면 얼갈이만 뺐으면 죄송합니다. 고기 또 싸우고 계신데? 내가 집게 가지고 있었니? 아니 고기 들어가는 건 너도 알잖아. 너가 말했으면 내가 집게로 집었지. 여러분 마라탕에 고기가 없습니다. 이게 마라탕이에요? 오케이 일단 근데 기분 좋게 아니, 못 먹겠어. 고기를 빼먹냐고. 고기 네가 얘기했어 진짜. 난 못 잡을 줄 알아. 맛있겠다. 진짜 완기 많다. 일단 내 앞 접시 가져오겠습니다. 안 가져와도 돼. 왜? 나 다이어트 중이라 못 먹어. 지금 인싸둥이들 속마음은 누가 다이어트 해야 되지? 하는 지금 속마음인 것 같은데. 근데 이걸 내가 다 먹으라고. 어, 너 다 먹어. 이 누나 천사였어요. 그래서 그렇게 다 해준 거구나. 아, 내가 미안해. 면이 뿌니까 면부터 먹겠습니다. 와. 진짜 맛있다. 너무 예쁘다. 밥만 먹어서 안에 뭐 들어있는지 보여주면 안 돼? 아니, 그냥 합니다. 보여줘! 인싸둥이들도 궁금하다고! 우와! 보여줬어야 되네. 그래! 그 날치알 들어있단 말이야. 우와! 진짜 맛있다! 메추리알! 맛있겠다! 우와! 근데 이걸 내가 다 먹어 진짜로? 응! 안 먹을 수 있어? 응! 대박이네! 이거 뭐지? 군모자인데 연근 모양이래. 연근 모자! 연근 모자! 맛있겠다. 이래서 마라탕 먹는 거다! 잼미니 코스에 이게 들어가 있는지 알겠습니다. 목이버섯이 맛있을까? 제 사실 버섯이나 채소 이런 거 잘 안 먹거든요. 맛있네. 새우. 비엔나 소세지. 와. 요즘 면 못 먹자.
완전 쫄깃쫄깃해, 그지? 나 살찌우기 프로젝트 아니지? 먹어도 먹어도 안 줄어. 아니 지금 이제 배가 너무 부른데요? 아니 누나 근데 왜 하는 거야 진짜? 다이어트해서 못 먹어. 나 진짜 너무 먹고 싶어. 진작에 얘기를 하지. 먹어. 와 이나 잘 참아. 아 피시볼 맛있다. 이게 첫 번째 코스잖아요. 혹시 다음 코스도 먹을 게 있나요? 아직 비밀입니다. 와 비밀을 해. 어 재밌는데 예비님이 재밌는데요? 아니 지금 내가 너무 배가 터질 것 같은데. 세연 또 못 참지. 하 소세지 못 참지. 와 배 터질 것 같다. 와 중당 못 참지. 카메라 좀 꺼주세요. 마지막이다 마지막.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. 어? 잠깐만 고구마떡 남았는데? 그냥 넘어가지. 아 배불러. 나도 배불러. 장난치냐? 누나가 왜 배불러? 내가 다 먹었잖아 지금. 물 열 컵 먹고 이거 물 한 통 다 먹었어. 다음 코스로 가보실 건데요. 다음 코스? 어? 근데 저희 1900원밖에 안 남았는데. 야, 돈 다 썼잖아요. 일단 나오세요. 가보자. 1900원으로 뭐 넣을 수가 있어? 밥을 먹었으면 후식을 먹어야죠. 요? 응? 자, 두 번째 코스 우리 잼미들은 레아 커피에서 후식을 먹는답니다. 저희가 1900원밖에 안 남았다고요. 오늘 컨텐츠 끝인가요? 이래 이대로 끝이야? 저게 조금만 담으시지. 예? 이 누나를 말리셨어야지 PD님이. 따라오세요. 네, 어딜 따라와요? 뭘 해야 되는데요? 뭐? 댄스 챌린지 쇼츠 하나를 촬영하시면 랜덤으로 용돈을 드릴 예정입니다. 와 재밌겠다. 아니 여기서? 네. 아 저 춤 못 춰요. 그리고 여기 사람들 너무 많이 돌아다녀. 너무 창피해.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짜릿하잖아 그게. 그건 누나고 난 너무 창피하다고.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빨리 할게요. 빨리 나겠어. 노래 튼다. 하지마. 이게 안 춰. 아 빨리 춰. 아 빨리 춰. 같이 춰야지. 아 못 추겠어. 용돈 더 드릴게요. 큐. 큐. 아니 같이 춰. 인정하시죠? 인정 성공! 야! 돈 주세요 돈 주세요. 자 용돈 드립니다. 뽑아주세요. 나 이거 과연? 아니 잠깐만요. 춤 실력으로 돈이 뽑혔네요. 아니요 저기요 잼민이들이 어떤 면을 좋아할지 맞추기 게임하자. 오케이 잼민이들의 원픽은 바로 바나나 폼크러시. 이건 그거 못 참지. 베스트다. 나 오케이 이거. 우리 잼민이들 이거 좋아할 것 같아요. 과연 누구의 메뉴가 더 마음에 드는지 댓글로 달았어요. 자 인싸둥이들 여기 딸기 쿠키 프라페랑 바나나 폼크러시요. 이 둘 중에 뭐가 더 맛있어 보이나요? 딱 봐도 이게 맛있어 보이죠 그쵸? 봉두가 먹어보고 맛 얘기해 줄게요. 마라탕도 나 혼자 먹고 이것도 다 혼자 먹으라고? 다이어트해서 못 먹어요 죄송해요. 자 일단은 제가 픽한 바나나 폼크러시 한번 먹어볼 텐데요. 저 처음 먹어봐요 진짜로. 맛있겠다. 감히 말하는데요 지금 배 터질 것 같거든요. 이거 다 먹을 수 있다. 와 진짜? 진짜 부드럽다. 바나나 맛이 딱 나면서 마지막에 조리퐁에 입안에 쏙 들어오거든? 그 씹는 맛이 있어. 진짜? 우와 딸기 프라페? 딸기 쿠키 프라페? 연기하지 말고 원픽! 왜 이게 더 맛있어? 돼지바 맛도 나고 이 딸기 향도 기가 막히고. 진짜? 우와 진짜 맛있는 냄새 난다. 근데 둘 다 놓칠 수 없는데 원픽! 고마워. 아 맛있게 드셨나요?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. 누나가 뭘 맛있게 먹어. 지금 내가 다 먹었잖아. 내가 터질 것 같아. 배 완전 먹어. 와 대박. 아 근데 예 PD님 잼미니 코스 이거 되게 알차고 진짜 배 터지던데요? 너무 좋은데? 네 그러면 다음 코스로 가보실까요? 한번 맞춰보세요. 먹은 건 다 됐을 것 같아. 먹는 안 먹을 것 같아. PC방. PC방 가가지고 우리 피파 한판 뜰까요? 코노? PC방 갔죠? 은근님 정답 코노입니다. 예! 맞췄는데 용돈 안 주시나요? 없습니다. 완전 단호가 완전 튀어! 대신 노래방 점수 95점 이상이면 제가 랜덤 용돈을 다시 드리겠습니다. 95점? 자신 있죠? 전 100점이야 무조건. 응? 아니 뭘 부르지? 내가 사실 노래 제목으로 구글 검색합니다.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어디였냐? 너 뭐야 노래방 처음 왔어? 왜 이렇게 몰라? 너 몇 살이야? 나 우리 엄마가 많이 부르는 거 좋아해. 제목이 뭔데? 바다에 누워. 바다에 누워? 우리 엄마가 좋아하잖아. 오프닝 자리? 너 등대 아니지?
설익은 햇살에 젖은 파도는 눈물인 듯이 기어간다. 마음은 물결처럼 흘러만 간다. 첫번따에도 외로운 물새대가 빰빰빠라바라바 나의 점수 제발. 아! 야 우리 한 판 더 하자. 피디님 저희 한 판 더 하겠습니다. 나 너무 힘들어 진짜. 야 너 93점이잖아 안 아까워? 오케이 도전. 렛츠고! 뭐 부를 거야? 불놀이야. 불꽃놀이 오마이걸 노래가 아니고? 아 불놀이야. 옥순팔공의 불놀이야. 난 사실 몰라. 엄마가 아는 거야. 엄마가 애창곡이야. 우리 같은 엄마 아니야? 저녁 노을 지고 너 아저씨지? 자금을 꺼지러 너 아저씨지? 불놀이 빠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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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
저 95점, 이 누나 78점. 인사동이다. 이렇게 제가 목이 쉬고 땀이 나는 보람이 있습니다. 목소리 왜 이래? 랜덤 용돈 주세요. 아, 랜덤. 이거. 과연 얼마일까? 만 원! 나이스! 이 할아버지 목소리가 나지? 뭐야? 왜 이게 의욕이 떨어졌어? 내가 78점이네. 내가 78점이라니! 공장님 괜찮아요. 다음 코스 갑시다. 다음 코스 뭔데요? 좋아하실 거예요. Let's go! 근데 얘 PD님 왜 안 오시지? 화장실 간다는 거 너무 오래 걸리는데? 찾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. 내려오자. 뭐야? 아는 목소리인데? 뭐야? 아니 얘 PD님 뭐예요? 잼민이 코스 왜 하는지 알겠다. 원래 저러고 놀아. 아 원래 잼민이야? 원래 잼민이야. 자 재밌게 노셨나요? 네 지금 목이 쉬었어. 자 잠시만요. 어디가? 아 저 누나한테 돈 있어요. 아 지금 뭐 하는 거야? 너무 귀엽죠? 이거 좀 할게요. 아니 지금 다음 코스를 얘기해 주려는데 이거 내 돈이자 내가 지금 목 쉬어가지고 돈 받은 건데. 우린 한 팀이야.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야. 도전! 재밌겠다. 하자. 가요. 야 1,000원만 돈 날릴 줄 알았어. 1,000원만 내 차례 한 번만 더. 짜잔! 바로 앞에 거 여기 딱 걸리면 돼. 그냥 거침없이 렛츠고. 됐어. 오! 됐어. 아! 한 번 더? 됐다. 내가 원하는 거였어. 됐다. 이누나 됐다. 다음 코스 갑시다 이제. 가자. 자 마지막 코스 내 거 사진 찍기입니다. 오. 나는 다른 곳인가 봐. 그러니까 나 이런 데 처음 와봐. 나 아예 처음 와봐. 어? 너 아저씨지. 노래도 저 그렇고 아저씨도. 여기 가보자. 자 서로 머리띠 골라주시면 됩니다. 머리띠. 엘리베이터? 엘리베이터에서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가려고? 엘리베이터 있어. 엘리베이터를 타라고? 여기서 사진을 찍는 거야? 카메라 없다. 요즘 발달됐다 많이. 요즘? 너 요즘 사람 아니지? 요즘 사람 아니야. 너 옛날 사람이지? 아니야. 이렇게 진짜 재밌다 이거.
어, 진짜 크다 너. 안 돼, 앉아서 찍어볼까? 뭐 어때? 아 진짜. 아, 네. 여러분 보여드릴게요. 우와 화질 봐라. 나 머리 왜 이렇게 커? 오늘 재밌으셨나요? 너무너무 재밌었어요. 진짜 우리 재민이들이 너무 재밌게 노는 것 같아요. 저도 맨날 이렇게 놀고 싶어요. 우리 재민이 친구들은 어떻게 노는지 댓글로 달아주세요. 이 코스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. 저는 이 재민이 코스 이 모든 걸 다 처음 아니 처음이 아니고 저? 아니 아저씨지. 노래 선곡부터 이상했어요. 인싸동이들.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. 어 잠시만요. 저 2천원 남았는데 다이소 갔다 오면 안 돼요? 재민이들 다이소 많이 가잖아요. 다이소 조금 힘들 것 같은데. 어 왜요? 왜요? 저 정약품이 있네요. 아 잠깐만요. 또 솔직해. 어, 예빈이님 왜 이렇게 솔직해. 아니 낮인데요 아직? 5분 시간 드릴게요. 빨리 갔다 오세요. 갑자기 제한 시간 생겼다. 뛰어. 빨리 보여주세요 뭐 사셨는지. 빨리 가고 싶어서 지금 자꾸. 왜 이렇게 급하세요? 자 누나부터 보여주세요. 저는 짠. 뭐야? 방고머리 도널리? 어 이걸로 하면은 똥머리 예쁘게 묶을 수 있대요 이렇게. 짠. 진짜로? 키높이 깔창. 와 너 키 몇인데? 172. 아니 중딩이 깔창 산다고요? 얘 중딩 아니야. 중학생을 키높이 깔창 끼면 안 돼? 얘 중딩 아니에요 인싸동이들. 어디 가세요? 근데 PD님 가는 거 같은데? 가세요? 왜 뒷걸음질이죠? 어, PD님! 오늘 재밌게 노셨어요? 네네네네. 놀았어요. 근데 가 여기 있어요. 어디 가요? 용돈 알차게 쓰셨네요. 네. 네. 네 저도 즐거웠어요. 아니 PD님 아, 좀만 더 놀러 같이. 가지 마세요. 가지 마세요. 저기요. 그다음!